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 용산 그 대통령 용산 집무실 앞에 그 전쟁 기념관 앞이죠. 거기서 이제 무기한 농성 들어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연배도 상당히 있으신데 걱정도 많이 되고요. 먼저 네. 그 12구 참사로 희생된 네. 그 희생자들의 명복을 네. 빌고 네. 그 유족들의 분노와 네. 슬픔에 네. 함께하면서 네. 또 그리고 보상자들의 네. 조속한 쾌유를 네.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농성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뭐 집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백은정 대표님하고 네. 그 윤석열 집무실 앞에 우리가 전에 저 집회하던 장소 네. 아, 네, 전쟁기념관 네. 앞에다가 텐트라도 치고 네.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경찰하고 아, 저 얘기 중에 있군요. 처지 중이니까 네. 아마 그 지금 이 방송 끝나면은 네. 그 결과를 보고 장소 정하고 네. 이렇게 네, 가보셔야겠군요. 예정입니다. 근데 그 농성에 들어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다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네, 저 구체적으로 그 백은정 네. 대표님 70이 넘은 노구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런 양아치 정부가 탄생해가지고 네. 그런 참사도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게 된 절대적인 계기는 그 60대 이상 노인들이 이 윤석열 지지율이 약 67%가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이제 같은 70대 노인으로서 네. 뭔가 회견한 마음, 뭔가 서울의 소리에서 3년간 네. 윤석열과 그 처장모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알리고 MBC, KBS에서도 방송을 하고 스타프를 했는데 진짜 많이 하셨죠. 뭐 잘못됐는가. 거기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눈의 가시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의 가시가 서울의 소리, 네. 백은정 대표, 예. 또 정대태. 네. 그래서 아직 70 노구지만 아직 건강하다. 너희들을 끌어낼 힘이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그런 결기 아닌가 합니다. 그 아무래도 그 내거는 그 뭐라 그래 그거요? 저 구호라 그럴까요? 네. 그거는 주가 조작범 김건희 구속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윤석열 퇴진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가 네. 이제 더 거기다가 네. 그보다 더 큰 죄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 네. 또 지금 학력 경력 위조도 다 과학적 증명돼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근데 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농성에 시작하게 되는 경우는 마음에 빚이 있어요. 네. 그 인간의 원죄가 있다고 하자 성서에. 네. 그 아담과 이브가 네네네. 에덴 동산 선악과였다는 네네네. 하듯이 예.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에게 되게 대통령의 꿈을 꾸게 되고 당선되게 한 네. 계기를 정대태기가 마련해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19년 동안 싸워오는 윤석열 처와 장모들은는 네. 정대태기를 이겨 먹으려고 이제 그 검찰 권력을 막 찾아 헤매다가 결국 만난 게 윤석열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 그러니까 처음에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가 우리 회장님하고 네. 계속해서 이제 네, 그 성사를 계속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기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찾아 헤맸는데 찾아 헤맸고 거기에 이제 양재택 그다음에 윤석열 윤석열이 연결되는데 아, 네. 그럼 제가 중간에 저기 최은순이가 윤석열 장모가 허자는 대로 나 해외 출장 갈 때 가방 들고 따라가겠다. 뭐 서로 뭐 엄마니 합의하자.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중단될 과정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그 뜻을 받아들이고 네. 내가 최은순과 싸움을 중단했다면은 최은순은 지 딸 내세워서 검찰 권력을 찾아 헤맬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랬었다면은 너무나 이제 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네. 이제 그 권력을 지향하는 최은순 모녀에 의해서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 꿈도 꿀 수 없는 처지가 되죠. 그러니까 벌써 내가 알기로 2004, 5년도에 네. 윤석열 천은 점집을 좋아해가지고 점집에 다니면서 제가 영부인 사주 팔자를 타고났다. 정대택은 얼굴을 보면 병색이 있다. 얼마 못 산다. 한 게 정대택이 꺾어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사실적이거든요. 그게 아, 네. 네. 점집 다니면서 그렇죠? 자기가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요사스러운 그 모사에 의해서 네.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조그만 자책감 같은 게 이제 드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최은순하고 싸움을 끝쳤으면은 최은순은 권력을 찾아서 조남욱을 찾아다니고 누구 찾아다니면서 윤석열을 만나서 윤석열이가 처음에 얘들이 이제 동거 생활 시작할 때 양재택하고 헤어지고 네. 청와대 하명 수사만 하는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장하고 내 딸이 동거 생활하고 하고 있으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한다 이렇게 동네 소문이 다 났던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이죠. 뭐 그건 뭐 그래서 뭐들 주변에서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대택이 네가 원망스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뭐 지나간 결과. 결과 네. 가정 그 가정 개인적인 이제 네. 말씀이신 거. 근데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가 저한테 그 진정당해가지고 징계 먹고 유배돼가지고도 그런 막 유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말씀을 이제 언론에 사셨지만. 너 네. 검찰 사표 내면 너하고 헤어진 이혼한다, 안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부추긴 것이고 거기도 또 이제 무당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부추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그럼 무당의 무동들하고 같이 한 게 역사가 아주 길군요. 길죠. 그러니까 저하고 싸우면서도 이제 들리는 네. 얘기는. 정대택이 얼마 있으면 죽는다더라. 뭐 정대택이 이번에 꼭 구속된다더라. 이렇게 뭐 어디가 점을 보니까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 들려오면서 저보고 합의를 종용하고 막 그랬죠. 그래도 제가 그걸 견뎌낸 거죠. 천공이나 건지는 그냥 최근에 결합한 사람들입니까? 걔들은 이제 그 후에지요. 나하고 이제 한참 싸우고 난 후에 이제 동네 뭐 방이동에 유명한 점집 어디 다니다가 양재택이 어머니도 무당 아니에요. 그 아주 그 유명한 무당. 전화로 예약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취된 거죠. 근데 자기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구나. 얘도 그 약간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그래요? 약간이 아니라 그 내림군만 안 했지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그 통화 내용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무당보다 더 유명하다. 무당도 내가 거느리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오래된. 그러죠, 그러죠. 점을 좋아하고. 좋아해요? 같이 점보러 다니는 그 할머니도 있어요. 네. 계속 저도 뭐 네. 통화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좋아요. 네. 그럼 그 세계관이 뭐가 된다, 판단한다, 행동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부분의 점. 예, 무술 그 점괘를 믿고 거기에 의존해서 판단하겠네 예. 김건희 씨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 청와대 그 윤석열이 그 통치 스타일도 네. 거기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서 이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뭐 천공이니 뭐 건지니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내가 이 윤석열 처가 결혼을 하고 나서 네. 제가 막 공격을 하니까 네. 월간 조선인가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느 스님이 소개해줘서 연을 맺었다 했는데 네. 내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야 김명신 네가 무슨 조남욱이가 스님이냐 중이냐 내가 이렇게 글도 쓴 게 지금 돌아다니고 그러자고 그럼 이제 그 우리 회장님이 보실 때는 최근에 전 천공의 행태 네. 천공이 뭐 동영상을 올리고 그 세월호 참사에서 젊은 우리 희생당했는데 그것이 뭐 진량으로 해서 국가가 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뭐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뭐 애들이 희생한 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과거에 김건희 씨가 했던 그런 행태와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을 미쳐서 천공이 이렇게 하는 어떤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시겠네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뭐 이번 시간 짧으니까 그렇지만 네.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와 내가 19년 동안 싸우면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나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는 행위가
다 이해가 예, 확, 예, 확 되시겠네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구나. 예, 그렇죠. 왜 천공이 저런 얘기를 하고, 예, 왜 매일 조문을 가고, 예, 예. 검은 리본도 거꾸로 달으라고. 그러니까 어? 모두 그런 뱅이, 예. 뭐 그런 얘기로 뭐 이제 그런 것이죠. 아, 예. 그런 일련선상에.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국가에 대통령이 돼서 국가에 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비통한 거죠, 지금. 예?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말하는 것은 윤석열도 윤석열 처와 장모가 나쁜 여자인 줄 세상이 다 알아요. 동네에서도 알고 친정에서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이 윤석열이 검사라는 지위로 이제 뒷배를 봐달라고 찾아갔을 때 그것을 정말로 윤석열이가 좀 검사하고 정의롭고 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과 법과 원칙, 헌법을 준수한다면은 그때 야단쳐서 보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을 꼬드겨가지고 같이 그 밑에가 살면서 들키지 않아요, 저한테.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가 내가 공격하니까 또 미루고 해가지고 들켜가지고 급조해서 결혼식 한 거 아닙니까? 결혼식 하면서 세상에, 아, 교수님, 혹시 주례도 쓰셨을 것이고, 뭐, 제자들도 있고 본인도 겪었지만은, 얼마 전에 자제분도 결혼시켰지만, 결혼식 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고 결혼하는 놈 있습니까? 김병보 요청을 했잖아요. 서초경찰서에다. 그것도 무슨 길거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검찰청 강당에서 주례는 누구냐. 전 검찰총장 정상명의를 주례로 모시고 결혼식 하면서 정대택이가 와서 행패 부릴 것 같다. 김병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결혼식 건 양아치인데 그것을 그런 줄 알면서도 다 소문 났었어요. 그 당시에 법조계에는. 다 소문 났었지. 윤석열은 양아치라는 것을 결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양계택에 살던 여자라는 것도 알았었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지지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니 회장님 뭐 다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해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인데도 김건희라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많은 여성분들이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막 공격을 하니까 윤석열 장모가 최은순이가 윤석열을 찾아가요. 네. 원래는 2011년 10월에 결혼하려고 날을 잡았었어요. 2011년 10월? 2011년 10월에 10월, 네. 네. 날을 잡았었어요. 근데 내가 2010년 5월, 2010년부터 막 공격을 들어가잖아요. 2011년 5월 달에는 윤석열이 아주 절친이라고 하는 남기춘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장 출신. 서울법대 학번 동기를 찾아가고 하니까 이제 그 결혼을 파혼을 해요. 2011년 10월 결혼을 네네네. 파혼을 하고 다시 거기서 이제 내가 또 더 강하게 공격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회장님 그러니까 급조해서 결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편지를 보내요. 윤석열한테 사신을 세 번 보냈는데 거기에다가는 윤석열 네 처 김명신은 이러이런 죄를 졌고 네 장모는 이러이런 죄를 졌고 아 그걸 직접 보내셨네요. 그렇지. 네 장모 내연남 김충신은 이러이런 죄를 졌다. 결자 의지하라. 보내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 그때 이제 검찰에 중수 일과장 할 때 힘이 엄청날 때 중수 일과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도 보내요. 내용 증명 장문에. 네네네. 보낸다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왜 결혼을? 그래 놓고는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얘기하면은 네. 내가부터 한 번, 두 번 보내고 네. 이제 윤석열 장모가 이제 단도직업적으로 내 딸은 이렇게 뭐 이제 저것도 알잖아요. 이제 알게 되잖아요. 초혼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도. 처음에는 김건희는 결혼에 초혼에 실패했다는 거 다 숨기고 뭐하고 다니냐면 자기 아버지 대단한 재력가의 딸이다. 김건희 자기가? 자기가. 그러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조선일보의 그 당시에 사회부 차장이 제 사건을 취재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나온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야 윤석열 장모는 그 당시에 장모도 아니죠. 동거녀의 어머니죠. 그렇죠. 동거의 어머니는 석촌호수까지 포장마차하고 북한 강변에서 러브텔 했다. 무슨 재력가의 딸이냐.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 비난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네. 그런 증거를 제시했던 거죠. 그런데도
윤석열이가 저 2019년도에 그 검찰총장 지명받았을 때 지금 국민당 전신 뭐 새누리당 뭐 뭐 그나 자유한국당 네, 뭐 장재원이니 이은재니 뭐 김진태니 곽상도니 전부 다 나한테 서로 달라고 다 받아가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정미경이라고 지금 그 입을 나불나불대는 애 있죠. 수원에 걔가 부총 부 그가 최고위원인가 그랬어요. 뭐 부 하여튼 그 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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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은재 같은 경우는 모르는 전화가 떠요 나한테. 네. 그래서 누구세요? 내가 물어보니까 저 이은재 의원입니다. 그리고 어. 문자가 있어요 다. 아. 그래서 전화했더니 네. 아 정미경 최고가한테 소개받았다. 아. 아, 윤석열에 대한 자료 좀 달라. 그때 이제 그게 중계 엑스 파일이에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로 청문해야 후보. 되니까 네, 자기네들이 네, 필요하니까. 네, 네, 아. 그러고 했다. 아. 그러니까 다 알거든요. 윤석열 엑스 아. 내가 쓴 엑스 파일의 비리를 지금 국힘당 장재원이고 뭐 다 알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그런 줄 알면서 또 그걸 지지해가지고 당선시키고 또 윤핵관이라고 하는 애들이 또 적기 싸우고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너무 슬프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남북 관계는 긴장이 고조되고 뭐. 지금 삼고 뭐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되고 네. 이런 정부를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도 지금 주가 단순 주가 조작뿐이 아니라 김건희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자라요. 그 아주 경거망동하고 요사스럽고 그 개를 길러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주 할머니 죄를 길러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부부간 다툼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 화해시키려고 않고 얘가 이제 그때 그 윤석열이고 살 때인가 봐요. 예. 저 집으로 오라 아크로비스타로 할머니 할아버지 건방지게 오라 해놓고는 막 내가 옛날 명신이가 아니다. 난 돈도 있고 백도 있다. 과시하면서 내 말 들어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굴복시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친할머니 친아버지. 얘를 길러준. 아, 길러준. 길러준 할머니 하나 네. 따 있구나.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정말 피떡 어린 것이 까불거든요. 아, 가사롭거든. 그 말을 듣고 와서 막 10여 일간을 밤을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못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요사를 부리면서 헌 행위가 지금 뭐 보도가 한참 되다 말았지만 그 양재택하고 그 10박 10일간 유럽 갔다 온 거 숨기려고 출국 조작한 거 있잖아요. 그거 민주당 애들은 정말 이런 것 가지고 저기 저 국민의힘은 뭐 김혜경 뭐 78,000원인가 법화 가지고 막 침소봉대에서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 같이 했잖아요. 이런 출국 기록 조작한 게 얼마나 커요. 이거 있죠. 국정감사 작년 10월 5일 날 경찰청 국정감사 정대태위가 증인까지 돼 있었는데 뭐 안 나가신 거 못 나가신 거예요. 얘가 방해놨잖아요 출정.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을 방해한 것도 전항과 같다. 이 죄가 크다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안 하고. 같이 고발을 해주든지. 내가 고발을 했어요. 해놨는데, 나하고 백은종 대표하고 했죠. 네네네. 그것도 있고, 또, 지금 모해의 중, 법무사한테 집을 주고 1억을 들고 가고 6천만 원 주고 이거 있죠. 그다음에 그 347 허위 당구 증명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 공범 공모자 그 얘하고 같이 얘 회사 김건희 회사에 감사로 있던 김혜성이라는 애가 그 조작을 한 거 아니에요. 작성을 하고 얘네 어머니가 사용을 행사를 했으니까 그게 지금 최은순이가 징역 1년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돼요 수사에서. 저 공동 정범이죠. 근데 그것도 안 치.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이걸 세상에 알려서 지금 저는 민주당에다 구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본부장 특별법, 광주 특별법 마냥 특별 공소시효를 배제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청문회에서 소하면 지금 쟤들 징역 평생 살아야죠. 윤석열이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국정 난맥상 이런 것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거. 내가 고소해 놓은 것도
백은종 대표하고 저하고 지금 고소해 놓은 게 지금 다 살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사는 여자하고 3년간 동거 생활 했다 이거예요. 그건 뇌물죄다 이거예요. 독직 그렇지. 뇌물죄. 네. 그때 공직에 있었으니까. 네. 독직 뇌물죄가 크지 않아요, 공무원은. 그거하고 또 백은종 대표하고 저하고 그 독직 뇌물죄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고소를 하니까 그것을 작년에 한참 떠들었잖아요. 추미애 장관도 그 감찰 시키려고 했고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만들었잖아요. 아, 예, 예. 그것은 민간인을 사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작년 11월 달에 공수처에다 고발했어요. 했더니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어와가지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참 네. 힘들어. 이런 것들 좀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양아치라고 부르고 싶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서초동 살지 않아요. 서초동 구의원감도 못 된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 대통령 후보 때만 얻더라도 무슨 검사를 그 몇십 년 했으면 최소한도 전제빵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장가도 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야는 제가 보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제 부유하다고 하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른들 하는 걸 보고 배우면서 살았잖아요. 윤석열 외아들 아니에요. 주 어머니 아버지가 고령 아니에요. 한 번도 주 어머니 아버지 무슨 결혼식 때도 보면은 막 꼬부정 해갖고 그 뭐 했다는 설도 있고 지금 한번 보도에 어디 낙상해서 다리가 아픈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김만배가 집 사주겠다는 거 그런 건 주 집에다 모셔야지 안 그래요? 당연하죠. 주 집에 외아들인데 모셔야지 자식도 없고 근데 부모님 모셔야 그것이 정말로 모범이 되고 기본이죠 기본. 기본이죠. 뭐 그런 것이라든가 그 집도 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주택청약부금도 누가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거 뭐 그런 것이 무슨 대통령 5천만 국민의 경제를 책임지고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있는 네. 대한민국 네. 경제를 뭐 어쩌게 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비통하고 여러 정권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그 언저리에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 중심에도 있었지만 이런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정말로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끄러워. 지금 세계 조롱거리가 됐죠.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 정 회장님처럼 19년을 싸우시면서 네.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경험했던 과정 또 싸움 과정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또 만났던 사람들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 네.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행태가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한 말씀 해볼까요? 예, 하니까 내가 윤석열한테 편지를 두 번 보내요. 네. 이제 중수일과장 할 때 중수일과장으로도 보내고 네. 윤석열이가 동거하는 집으로 네. 그러니까 김건희 명의로 되어 있는 집으로 편지를 그게 아크로비 스타 아크로비 스타로 그러니까 절대 이제 수치인 윤석열 하면 안 받아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받아. 이제 거기 했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수사, 취재를 해서 신문에 내요. 네. 언론에 보도하니까 그 윤석열이 그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정 대통령 정신병자다. 표정님한테? 기자한테. 정 대통령 그럼 정신병자다 이거요. 그렇지 장모를 10년간 괴롭혔다. 그런 덩코는 2012년도에 그 장모를 10년간 괴롭혔다고 한 애가 뭔 말 나오면 지가 불리하면 결혼 전 일이라 모른다. 2012년도에 기자한테 지 장모를 10년간 괴롭혔다면은 검사니까 뭔 말로 괴롭혔다는 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 전 일이라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정대택은 지 마누라를 꽃뱀이라고 했다. 그럼 지 꽃뱀이에요 그 마누라. 윤석열 저는 지금 꽃뱀입니다. 그 아주 전형적인 꽃뱀이죠. 꽃뱀. 나는 동네에서는 네. 그러니까 걔가 그
주거지가 걔를 알고부터 윤석열 처가 쪽 최은순을 알다가 2003년도인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저도 송파에 한 40년, 77년도 결혼하고 저부터 네. 송파에서 살았고, 네. 최은순 그쪽 애들도 이제 그쪽에 살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종으로 횡으로 이제 네. 나중에 2003년 4월 4일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면서 아, 누구 알고 하니까 뭐 다 나를 거쳐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까웠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그때 송파에서 이제 얘를 아는 여가집 사람들은 그냥 명신이 요사스러운 년 그래요. 요사스러운 년. 그래요. 그러니까 시은순의 그 같이 살았던 전 내연남들, 전 내연남 뭐 10여 년 같이 살은 뭐 이런 사람들 네. 얘기도 네. 그렇게 얘기를 단적으로 요사스러운 애다. 요사스러운 요녀다. 거기다 플러스 꽃뱀.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회장님,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네. 지금 이것은 이것은 정말 분노해야죠. 분노해야죠. 국격이 지금 하루하루 나라가 세월호 4월 4일 세월호가 이제 바다에 침몰하듯이 내가 느끼면은 제 느낌에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란 호가 그 세월호 가라앉듯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IMF를 직접 그때는 경제 생활도 하면서 겪었거든요. IMF라는 것을 겪었거든요. 지금 그때 상황, 그때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뭐 경제 활성화한다고 해가지고 종합금융사를 만들어서 단기 회차를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보가 보도 나면서 이제 또 기아를 고위부도 내고 하면서 이렇게 돈 흐름이 동맥경화가 되면서 외채가 고갈되면서 IMF가 왔지만 지금은 오면 더 그때는 규모가 적었지만 더 커져 있잖아요. 커져 있는 상태에서 뭐 그때 전철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IMF가 온다면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호소했듯이 금모으기 하면 국민 따라줄 겁니까? 안 따라줄 금낼 것도 없지만 다들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지도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 당시 DJ는 다르죠. 지금하고 완전히. 윤석열은 전혀 무식하고 무지하고 뭐 서울법대 나와서 유식한 건 아니잖아요. 저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서울법대 나온 서울 뭐대 나오냐고 뭐 어디 지방대 나오냐고 미국 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을 찍은 분들도 네. 아 서울법대 나왔는데 잘하겠지 뭐 네. 그런 생각 갈 때도 있었을 거야 아마 네. 분명히 그런 생각. 그런 근데 딱 까놓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아 세상에 집도 검사 생활 몇십 년 해갖고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성 조선인가 인터뷰에서도 처음에 어느 스님으로 소개를 만났는데 주머니 통장에 돈 2천만 원밖에 없더라. 그래서 불장에서 결혼해줬다. 또 여기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하고도 7시간 반 통화하면서 뚱뚱이고 뭐 배불뛰기고 뭐 돈 10원도 없고 그래서 결혼해줬다. 자 그렇다면 회장님이 보시기에 그동안에 19년간의 이제 싸움을 통해왔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 알고 행태도 알고 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도 계속 지금 싸우고 계시고 그렇죠. 싸우고 계시고 그 속에서 또 과거의 또 경험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갈 것이냐 아니라 제가 그 한참 어떤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하다 할 때요 함석헌 의원을 네. 세배를 가 1월 1일 날 하면 탁 정자하고 앉아서 네. 잘 돼가 그러다가 사문자답을 해요. 그러지 잘 된다고 하고 잘 안 된다고 안 할 수 없지 계속 싸워야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은 윤석열 두려울 거 없어요. 윤석열은 우리 국민보다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얼마나 정대택이 하나가 두려워서 결혼식 하면서 경찰 신변보호 요청을 했어요. 예? 얼마나 지금 무당의 힘을 믿고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뭔 힘이 있어요, 저거. 아무것도. 그래서 좀 밀어버리면 돼요. 그 생각하면 돼요. 명색이 대검찰청에서 결혼식 하면서 왜 경찰 다 신변보호 요청하냐고요. 무슨 뭐 부대가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네. 요즘 말은 기동대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정대택이 하나 두렵다고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아주 무슨 지가 뭐
서민층을 두텁게 뭐 지원을 하고 뭐 담대하게 북한에 뭐 어? 지원을 한다. 그냥 어디 들은 얘기 옮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민주당에 밀어붙이면은 윤석열은 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10년 동안 싸움 예. 이거 속에서 예. 우리 회장님께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아 그렇죠. 네. 딱 그 얘기 안 해요. 종대택이 하나 무섭다고 결혼식 하면서 경찰에 신변을 요청한 놈이 어디가 있어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전쟁 기념관 앞에서 이제 그 배운종 대표하고 두 분께서 네, 네. 이제 농성에 들어가시는데 이 제목이 주가 조작범 김건희 구속 이태원 참사 책임자 윤석열 퇴진. 제가 이제 네. 김건희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조정훈 의원이 뭐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 아, 시대전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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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백서 김건희 태어나면서부터 그 만행 나쁜 짓 한 것을 내가 고소 다섯 번 했거든요. 다섯 번은 고소장 불기소 유서기를 쭉 정리해 가지고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것을 좀 정리해서 이제 뭐 좀 뿌리고 네. 뭐 어쨌든 김건희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과거와 현재 그 비리를 폭로하면서 호소 대국민 호소하는 거 하면서 이제 올 수 있어 민주당밖에 국회는 민주당 네. 결국은 그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전쟁을 해도 최후에 백수단 꼭대기 쳐 태극기 꼽는 보병이 하는 거니까 그러듯이 그걸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지막 보루는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 대의입니다.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네. 뭐 특검도 네. 하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알기로는 그런 홍보를 네, 오후인가 2시에 거기서 이제 집회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네. 농성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용산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협의가 아. 어디 장소를 정해줘야 아, 그건 좀 네, 그런 거죠. 오늘일지 내일일지 시작이 언제일지 아직은 네. 아, 네, 원래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그렇죠. 아, 근데 네. 이제 저 이태원 참사가 터지니까 예 네, 지난 아니 화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 스케줄을 잡혀가지고 그거 갔다 오고 네. 이제 오늘부터 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도 그걸 절충하고 있어요 경찰과 그러니까. 날씨도 추운데 말이죠. 아, 또 오면 격려 좀 해주시고. 아니 당연하죠. 뭐.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신 거예요. 네, 저 강 이제 최근정 대표는 또 대단한 체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분신도 했고 단식도 했고 뭐 했지만 70이 넘은 노구지만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다. 윤석열, 김건희 네 눈에 같이 보이지만. 아직도 강인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말이 없네요. 뭐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다시 네. 시청자나 우리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자. 윤석열이가 무슨 담대하고 그런 거 없다. 저건 양아치다. 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신을 갖고. 네. 저희가 카메라 들고 또 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 시간은 끝났죠. 아, 예, 뭐, 내 예. 네, 말씀 많이. 뭐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 먹겠습니다. 글쎄요, 아닙니다. 예, 뭐, 예. 오셨구만. 우리 예, 황원아 의원님 오셨구만. 황원아 의원도 오셨으니까. 네. 예. 그럼 정대태 회장님, 저희들이 참 어려운 대로 보내드리고요. 예.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저 황원아 의원 네. 모시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황원아 의원도 많이 존경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열심히 응원하고 네. 예. 황원아 의원님 저기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예. 회장님 잠깐만 예. 화면 바뀔 때 예. 예, 예, 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